요즘 무척 춥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시원치 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짜증나는 요즘, 가족 같은 이웃사촌이 에어컨 때문에 원수처럼 벌어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나 별 희한한 꿈을 다 보겠네. 아니, 우리 집 전기요금만 유독 적게 나왔다고? 꽃이 캐묻길래 알려준 쟤밖에 없다고요! 뭐, 비결을 알려줘. 같은 에어컨에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다르게 나와? 분명히 혼자만 아는 뭐 있다. 이웃 사촌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현장 조사를 통해 두 가정의 전기요금이 무려 5,000원 이상 차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의 주범, 에어컨의 사용 시태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아, 잠깐! 이게 뭘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필터 청소?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차가운 공기로 바꿔서 내보내는 원리의 에어컨. 공기가 들어가는 필터에 먼지가 끼면 들어가는 공기량과 나가는 공기량도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먼지가 낀 에어컨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더 전기가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필터를 청소한 에어컨이 전기요금도 더 적게 나왔던 겁니다. 아이고, 이런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대 미안타. 내가 승질이 급해가구만.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에어컨 필터 청소 요령을 알려드렸어야 하는 건데. 세대! 아,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마무리되네요. 에너지 절약을 둘러싼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그날까지 에너지 엑스파의 수사대가 간다! 간다! 요즘 무척 덥습니다. 아니, 우리 집 전기세만 아, 어떡해. 왜 쎄요? 비결을 알려줘. 같은 에어컨에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전기세가 다... 아, 전기세를... 전기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전기요금이 무려 5,000원 이상 차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원인 분석을 위해...